진짜야 만도의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저 그동안 잘 지내셨죠? 부모님 안녕하시죠? 자, 오늘 제가 다룰 주제, 그 브랜드는 왜 한번 망가지면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까요? 자, 이 오뚜기처럼 이렇게 빨딱 일어나지 못할까요? 자, 물론 그 현대인들은 뭐 트렌드를 많이 따릅니다. 변화를 요구합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망한 브랜드들은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요. 자, 그래도 미국을 신격화시키는, Made in USA를 신격화시키는, 그 뭐랄까, 일본에서 죽은 브랜드들 실명 복각하고 다시 되살립니다. 참 그런 건 잘해요. 일단 한번 망한 브랜드가 왜 다시 일어서기 힘드냐면은 그 이미지 때문이죠. 그 이미지라건 한번 망치면 다시 살아나기 힘들어요. 가령 예를 들자면은 살인범이야. 누명을 썼던 간에 안 썼던 간에 오마네자이죠. 나중에 취소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기필이 당해요. 대놓고 그러진 않아도 속으로는 그래도 뒤에 가서는 속닥속닥거리고 오마네자이죠. 이제 좀 있으면은 조두순 씨 취소합니다. 자, 뭐 안산에 뭐 거주한다고 그러죠? 지금 안산 주민들 벌벌 떨고 있어요. 오마네자이죠. 자, 그한번 이미지란 건 그런 겁니다. 아, 이건 이미지가 아니죠. 이건 극악범이죠. 자, 한번 그 이미지, 뭐, 그렇다고 뭐, 망한 브랜드들이 뭐, 죄졌다고 뭐, 범죄 때문에 뭐, 망했다, 뭐, 그런 뜻은 아니고, 뭐,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다. 아니면은, 뭐,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자, 그래서, 그 컨셉이 뭐 지금과 맞지가 않다. 뭐,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, 망한 브랜드들은 다시 살려내기 힘듭니다. 하지만 일본에서는, 뭐, 과거 브랜드들, 뭐, 워크 쪽 브랜드들 많이 살리고 있잖아요. 뭐, 밀리터리도 마찬가지고, 뭐, 바이크나 워크 가죽, 뭐, 부츠 회사들, 뭐, 없어진 회사들, 뭐, 특히 데님 쪽 회사들도, 뭐, 창세기 때 없어진 많은 회사들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. 자, 가령 가만히 있어 보자. 예를 들자면은 뭐 전에도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이미 올렸던 1901년 보스 오브 더 로드입니다. 자, 리와 합병이 됐죠. 자, 없어진 브랜드입니다. 자, 요것도 제가 영상을 올린 바 있는데, 요것은 1880년대 보스 오브 더 로드를 그대로 만든 겁니다. 자, 요거, 뭐, 힐러즈 카페에서는 뭐, 엉터리로 막 뒤죽박죽 섞어서 만들지만은, 이거는 원형 그대로 만들고, 실명 복각이 아닌 웨어하우스 덕디거, 뭐, 그거 초기 모델인데, 자, 이렇게들도 살렸습니다. 죽은 브랜드 이렇게 살렸죠. 그리고 이 웨어하우스 말고도 이 1901년 디테일 있잖아요. 요 디테일 백포켓, 그리고 여기 워크 넓잖아요. 오마이자이죠. 자, 워크 넓죠. 요크 넓죠. 자, 요크 넓죠. 리바이스에 비해서. 그리고 백포켓. 자, 똑같습니다. 완전 똑같이는 안 만들고 백포켓 형태 뒤에 따라게 크죠. 자, 요거 살린 겁니다. 그리고 자, 요거 컨티뉴 플라이, 일명 원피스 플라이. 하나로 이어져 있죠?
두 개를 이어서 박은 게 아니라 원단이 하나입니다. 자, 이게 보스 오브 더 로드에서 특허를 낸 건데, 구즈베리 레이 앤 코에서, 자, 원피스 플라이. 이 바지 가만히 보면은, 1902년 보스에다가 베이틀 고리를 달았습니다. 그리고 이런 무늬들은 자신만의 해석으로, 그리고 보스 오브 더 로드의 특징이 있죠. 자, 이거 기저귀 덧댄 패치. 자, 요것도 보스 오브 더 로드 창세기 버전이면은 이거 1902년에는 이미 이거 사라졌어요. 자, 요거는 보스 오브 더 로드의 1880년대 이 기저귀 덧댐과 원피스 플라이와 그리고 1902년 뒤태까지 살렸습니다. 그리고 요것도 없어진 브랜드들 요 스티치 보이시죠? 자, 그리고 포켓. 자, 요렇게 살렸죠? 자, 죽은 브랜드들을 여러 개 디테일이 섞여서 만들어서 살렸습니다. 자, 요건 그대로 만든 경우고요. 또 실명 복각을 했냐, 실명 복각을 안 했냐, 또 거기서 또 나누고요. 뭐 일본에서는 뭐 이런 방법으로 살리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웨어하우스는 일본 브랜드고 구즈베리 레이앤코는 뭐 스웨덴 브랜드지만은 뭐 일본에서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죽은 브랜드들이야 뭐 많이 아쉽죠. 하지만 일본에서 고맙게도 많이 살려주고 있습니다. 뭐 리바이스는 ABC로 살리고 있지만은 웨어하우스에서는 뭐 힐러즈 카페 이름으로 뭐 덕디거 이름으로 뭐 보스 오브 더 로드 말고도 여러 브랜드들이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. 저희 빈티지 매니아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. 더 선택의 폭이 더 다양해지고. 그러나 뭐 과거 회사들은 뭐 일본이 뭐 다시 살려준다고 하지만은 뭐 요즘 회사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도산하고 그럽니다. 글쎄요, 이 지금 망한 회사들, 요즘 최근에 망한 회사들이 나중에 먼 미래에 후손들이 다시 일본처럼 이렇게 살려줄까요? 글쎄요. 타임머신 타고 뭐 미래로 가지 않는 이상 모르겠죠. 하지만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제이크루가 도산했다고 합니다. 뭐 패션 쪽에 꽉 잡고 있는 폴로는 안 망할 것 같지만은 그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.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. 뭐 리바이스도 뭐 내일 당장 망할지 뭐 폴로가 언제 망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. 자, 뭐 빈티지 뭐 매니아로서 뭐 패션 유저로서 뭐 이런 흐름에 많이 관심을 갖고 뭐그 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흥미거리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진짜야만 돼 영상. 자, 많이 뭐 유익하셨는지 모르지만 재미있던 건 없던 간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꼭 많이 자야죠. 그럼 부디.